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 통해서 참된 응답이란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서 실제로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중구지역 현장을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중구지역의 모든 막혔던 전도의 문을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비된 자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참된 응답을요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가서 일하는 곳, 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그게 바로 참된 응답의 현장입니다.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도 풀리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응답이죠. 뭐 누가 카시대요. 뭐 가방 사달라, 뭐 신발 사달라, 옷 사달라, 돈 달라 하면 끝나는데 돈 받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참된 응답이 이런저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통해 생명 역사 일어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된 응답인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 전에요. 한번 이 수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뭐냐면 지역별로 나눠서 예배드리거든요. 그 속에 여기가 중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면 사실 은혜 다 받고 실패합니다. 은혜 실컷 다 받고 메시지 다 이해했는데 실패한다니까요. 은혜 받았는데 실패합니까? 은혜는요, 저 노래 좋은 거 들어도 은혜 받습니다. 그 뮤지컬 괜찮은 거 봐도 은혜 받아요. 그럼 뭐 우리 마음에 어떤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구 지역 수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은혜 되더라, 뭐 말씀 좋더라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왜 하필 수요 예배를 여기서 지역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 모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다른 데 가보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모입니다. 뭐 내가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모인다 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사람 많이 옵니다. 하필 요 수요 예배 요 다 모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몇 년 전부터 그 있는 사람 다 쪼개가지고 열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요 지금 저 지금 이래가지고 열 개 지역으로 나눠놨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 와서 우리가 수요 예배니까 은혜 받고 이 차원이 아니고 현장 살리라는 거거든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있는 지역 현장에 또 함께 우리 현장에 보내놨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라고 흩어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저야 뭐 부교육자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요 모여 있으면 좋은데 저 다 흩어져서 각자 전도사들 중직자분들 합쳐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라는 게 그게요 그냥 기존 목회자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떡하든지 그 있어도 내가 예배드릴 때는 다 모이라 하는 게 목회자 마음인데 가라 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끌어모으는 목회를 위한 어떤 전도가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중요하게 현장의 수요 예배라는 거를 현장에 맞도록 바꿨는 거를 오히려요 놓치고 요 앉아가지고 은혜만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요 수요 예배 올 때마다 사실 제가 여기 중구지역은 제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경산이었는데 중구지역 여기 딱 맡게 되면서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다른 지역 현장을 가면요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장로님 계신 가정 아니면 직장 현장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 두 명, 세 명, 뭐 한 명이라도 딱 모여가지고 지역 현장을 두고 진짜 구체적으로 포럼이 되잖아요. 중구 지역 처음에 또 가보니까 야 이 뭐 장소가 그거다 또 여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본당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이거 올라오기만 하면 시달리는 자리인데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 청소하러도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 청소하러 오면 시달립니다. 여 올라오면 여기가 특이한 자리입니다. 뭐 미신은 아니고요. 참 경산은 가면은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한 명이 모여도 경산에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중구 지역 보니까 사람은 제일 많아요.
미션홈 사는 사람만 해도 벌써 뭐 2, 30명 되지. 예손 식구만 해도 뭐 되지. 뭐 사모님, 전도사님들, 교역자들 많은데요. 뭔가 이게 현장하고 이렇게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참된 응답이 시작돼야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찾으시고 이 중구 지역에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중구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나의 현장. 여기는 중구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특히 요거를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한번 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계. 진짜 한계를 만나야 어떻게 보면 이거 나오죠. 바닥을 쳐야 사실은 한계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한계 만났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만난 이 한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뭐 많은 생각들과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망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거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이 중구 지역에서 이제 지역 현장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걸 딱 확인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요 근처에 여러분이 뭐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현장에서 이게 확인되어지는 현장을 딱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딱 봤는데 내가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해볼까, 아니면은 저 신혜원 전도사가 중구 지역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구 지역에 있는 사역자가 누군가, 그러면 요 한 개 만난 사람을 내가 한번 저 사람하고 만나서 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만남들이 지역에 하라고 사실 요래 있는 겁니다. 그 포럼이 돼야 되죠.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사실 현장에 맞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현장에 여기에서 사역하는 중직자예요. 중직자분. 그분이 사실은 현장에 있죠. 일하죠. 거기서 전도운동하죠. 사실은 뭐가 더 수요예배와 중구지역의 현장에 더 맞느냐 할 때는 당연히 중직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산업 현장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하시는 부위다. 그 제가 다락방하러 가가지고요, 보험이란 보험에 뭐 보험에 유의할 점, 보험의 장점, 단점 이러면 여러분 앉아서 듣겠습니까? 아이고 저 보험도 모르는 기. 지금 뭐 보험 얘기하노? 안 그렇게 해서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현장의 실제를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알아버리면 수요예배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만남들, 또 이 안에 세운 어떻게 보면 중직자, 사역자, 교역자, 요 만남들이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도록 내게 주신 만남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볼 때 여러분이 한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를 여러분이 딱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참된 응답이 시작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빼고는 다 불신자 아닙니까? 현장 가면은 99.9% 불신자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다 불신자다, 여러분은 답답해만 하지 말고, 아니면 뭐 그 속에 사는 게 너무 지금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신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이거부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인데 우리는 이 불신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환경 속에서 뭐 문화가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눈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보내놨다 이래 생각하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대구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대구에 있는 불신자 살리라고 우리를 대구에 갖다 놨거든요. 아니면 저 미국에 태어나도 되는데 이 눈이 먼저 열리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일단 달라져 보입니다. 왜? 99.9%가 불신자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 네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돼야 되는데 전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사람을 움직여서 내게 보이게 하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늘 똑같이 일하고 얘기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그래 말씀대로 한계 만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확인이 돼야죠. 뭐 확인이 돼야 되냐? 저 사람에게 와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 올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요게 자기는 도저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 한계 만난, 절망 만난. 그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 뭐가 확인이 되지냐면은 이게 확인이 되죠.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게 영적인 문제고 저게 저 사람의 절망의 근본 원인이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 선포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중구 지역에서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중구에 모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인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현장에서 막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기존 신자가 그렇고. 여러분은 문제에 해답 주는 사람이거든요. 전도자. 사실 문제는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억지로 노력하고 막 부탁하고가 아니고 이 사람의 시간표 따라 여러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해답을 갖고 있다가 주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실제를 확인해 버려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있고 마귀의 자녀고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부분이구나가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은혜 받고 안 받고 이 차원이 아니고 확인돼 버리면요. 사실 크게 뭐 은혜 받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인데 뭐. 여러분 뭐 감정이 건드려져야 은혜입니까? 사실 확인돼 버리면요. 슬퍼도 슬프지 않고 기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뭐 사실인데 뭐. 공기가 있어가 내가 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기쁩니까? 사실인데. 현장에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버리면 그게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안 됩니까? 현장은요. 다 요 있습니다. 귀신 문제. 내가 하는 현장 배경을요 귀신이 잡고 있고 개인 개인마다 귀신이 실제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그 가정의 배경이 뭐냐 귀신이거든요. 이거를 배운 사람이 얘기 안 하고 학교에서 얘기 안 하고 교과서에서 얘기 안 하고 텔레비에서 절대 얘기 안 하는데 해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틀린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뭐 테마사 이런 거 뭐 풍수지리 이런 데서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에이 이제 안 믿게 만들지 실제로는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라고 했는 짓이 뭐냐 우상숭배다 보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뭐냐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본다면요 사실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이 지금 뭐 경제적인 수준, 위치 이거 상관없이요. 이거 보고 있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드러난 육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구나. 이거 보여야 됩니다. 자, 드러났는데 저 사람은 저게 왜 왔나 이러지만 저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왜? 요런 배경에서 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제자들이 현장에 갔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안전뱅이, 중풍, 뭐 귀신 들린 자들이 꽉 있었는데 전도자들이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귀신이 꺾이고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오늘 중부 지역을 두고요 새롭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또 경산에 가야 되는데 경산에 요즘 뭐 대학생들도 뭐 지금 뭐 제가 대학하고 청년하고 분리를 완전히 시켜버렸거든요. 이제 청년 애들은 대학 졸업한 애들은 대학 오지마. 너희들끼리 청년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포럼하고 대학생들끼리 모여라. 집중하자. 그러고 이제 애들 군대 나가버렸어요. 남자들 두 명 군대 갔고 준영이 서울 갔고 뭐 한 명 한 명씩 파송의 현장이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키워서 적재적소에 파송을 자꾸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요 분위기 좋아요. 딱요 대학생 뭐 한 두세 명, 경산 지역에 뭐 한 지역에 있는 분 두세 명 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뭐 한 명이라고 뭐 슬픕니까? 뭐 두 명이라고 슬픕니까? 뭐 그 두 명 됐다고 뭐 내가 무너집니까? 아니죠. 현장에서 이제 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경산 지역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응답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중부 지역에 진짜요 이거 함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육신 문제요. 미래에 대한 다 불안, 두려움, 염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지금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사실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 이후에 일어날 일도. 이게 뭐냐? 가정과 가문의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요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빨리 와닿는 거 이 얘기입니다. 가정에 반복되어지는 문제. 여러분의 지금 살아온 인생 연수만큼요 현장에 비슷한 사람 만나지게 될 건데 솔직하게 말해서 불신자들이 이거 빨리 못 알아먹어도 이거 빨리 알아먹습니다. 가문에 대물림되어지는 문제. 이거 자기 수준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배운 사람이건 돈 있건 간에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는 미국에 이민가도 온다니까요. 저런 아빠 엄마 싫어가지고 이민 갔는데 이민 가가지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자기들이요 여기 먼저 부딪혀 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문과 가정에는 반복되어진 문제가 오는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저주가 있거든요. 자기가 해결 못하는 저주. 이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이거를 불신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한테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눈 벌게 가지고 오늘 막 확인해봐야 하나님이 현장에 내가 있는 걸 알고 불신자 이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는 그 하나님이 내한테 이 사람을 갖다 붙여줘야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그 만남이 없다? 이 사람이 절망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절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 지금 나는 아직까지 문제 안 터졌어. 그 문제 안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불신자 살릴 이 문을 안 열고 불신자를 안 갖다 붙일까? 이 얘기를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그 일이 안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이 절망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절망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지.
저는 맨날 절망하거든요. 저는 맨날 절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한테 왜 안 갖다 붙일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안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내한테는 갖다 맞히면 안 돼. 그러니까 안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산다. 이 마시간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앞에 딱 서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해버리면 사실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네 이거 사업도 지금 잘 되네요. 근데 이거 필요 없죠. 내가 지금 이거 사람을 만나는데 참 만남이 잘 이루어지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필요 없죠. 왜? 내게 지금 이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를 잘 해볼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된 거잖아요. 교육자인 제가 메시지 잘한다? 뭐 어디 가가 뭐 사람들 잘한?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뭐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역사를 일어나고 있나? 이걸 날마다 하나님한테 질문해보면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들뜰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 이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 사실 기존 교회의 한계가 뭡니까? 은혜 실컷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 부르고 갈급한데 현장 가서 이거 확인해 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무너지는 거라요. 교회 은혜 받으러만 다니죠. 저 사람 오면 은혜 받으러 절로 가고 여 가고 저 가고 저희 가정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흥에 뭐 여도 가고 저도 가고 저도 가고 동신교회 있을 때 누구 온다 하면 가고 간증 집회 누구 온다 하면 가고 탤런트 특히 뭐 간증 왔다 하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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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또 착하게 따라가긴 제가 또 다 따라갔어요. 오늘날 제가 있는 거 알겠습니다. 가자 가는데 나가가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눈 봉사됐는데 하나님 만나가요. 막 찬양한 울고 막 나도 같이 울고. 그런데 이거를 안 되니까 현장에서만 실패했지. 그 일을 여러분이 또 하랍니까? 아 다락방 메시지 좋더래. 다락방 저 완전 메시지 좋다. 은혜 된다. 막 완전히 살린다. 해놓고요. 현장 가면 여러분 이거 확인 못하면 또 가다니까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말씀은 강단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이미 다 받았는데 뭐 또 똑같이 또 다시 하랍니까? 지역마다 여러분의 지역을 찾으시고 진짜 이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 이거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다른 집중훈련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저하고 여러분은 딱 말씀 붙잡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참된 시작하면 참된 응답 옵니다. 뭐냐? 300에서 500명 영접운동. 영접운동의 포인트가 아니고 300에서 500명의 하나님이 내 주변에 갖다 붙이는 불신자를 내가 만나겠다. 내가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내 주변에 500명의 불신자를 일단은 내한테 갖다 붙여야 돼. 그래야 뭐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사람은 날 인정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중구 지역에 시내원에는 있어야 돼. 왜냐? 전마 통해서 500명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 그게 제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제 사례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요. 내가 배운 학벌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 뭐 시내원에 보내면 복음 듣게 해준다. 일단 뭐 살렸으면 제자 만들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까지 가면 좋겠지만은 저에 가면은 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수 있다.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좀 처량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가정이 뭐 좀 어려워요? 그래가 참된 응답을 한번 받아보려 합니까?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뭐 하냐? 여러분이 중구 지역에 있다면요, 이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이 이 중구 지역에 있다. 산업.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학업하고 있다. 학업. 뭐 중구 지역에서만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부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청년부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남전도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다 속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하고 진짜 이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과 팀 구성돼서 현장에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지역산업현장. 여기에서 뭐하냐. 진짜요. 하나님이 내한테 갖다 붙이는 거지만 내 앞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대상을요 딱 적고요.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게 할 게 있습니까? 이걸 두고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전에 하나님 정말로 저 대상자들을 놓고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강단 말씀이요. 진짜 이거 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요. 강단 말씀 가지고 저 사람이요. 정확하게 보여버립니다. 아,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래 이 얘기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급했구나. 그거 가지고 현장 와서 저 사람 보는데요. 완전히 문제가 저 문제라. 요 리스트 내놓고요. 이제부터 기도를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한테 지금 갖다 붙였구나. 이 만남을 여러분이 딱 확인되어지면 여러분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이 확 뿌리 내리고요. 여러분이 증거가 생기고 이러면 또 포럼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거든요. 요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인도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이거 불신자. 그러다 보면요 이 기도 속에서요 내가 정확하게 보인다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셔야죠. 뿌리 각인 체질 안 바뀌어가 사실 전도하는 건 틀린 거다. 근데 또 어쩌다 들어보면은 뿌리 각인 체질 다 바꿔가 언제 전도하냐. 주님 오신 날까지 안 바뀐다. 좀 헷갈림이 돼 맞죠. 나가려고 하다가 아직 뿌리 체질 안 바뀌었지. 들어오다가 언제 바뀌냐. 나가다가 문 열다 나왔다가. 그 사실은 똑같은 한마디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애 보고 야야 밖에 나가 차 조심해래. 근데 차 안 탑니까? 차 타야 사는데. 맞죠? 그건 뭐죠? 조심히 잘 타면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게 뭐 뿌리 각인 체질 바깥가 현장 나가고 현장 가서 이거 뭐 이 그대로 현장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거 두고 딱 기도하고 인도 받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꾸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관심 그 다음에 어떤 뭐 동기 우선순위 가치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뭔가 주를 위해서 하면서도 뭔가 은근히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뭐 하지만 주님 앞에 들킬까봐 그거 자꾸 내 얘기 안 하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계를 만나버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 쓴다? 거기에 완전 절망해버려야 돼요. 주의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막 기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한창 다락방 초창기에는 진짜 뭐 현장에서 복음 전해봤습니까? 현장에서 다락방 해봤습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었잖아요. 다락방 몇 군데 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억수로 뭐 인간적인 인본주의인 거겠지만은 다락방을 여섯 개 한다 뭐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지 뭐 사실 자기가 열어도 하지만은 그게 나를 찾는 중요한 거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죠? 신자. 이미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것 너무 놓치고 다른 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나를 찾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요 구원해가지고 구원했는 이유가 뭐냐 갈등하라고 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살리라고 했구나 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관심은 전혀 없었구나라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진짜 300명에서 500명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 사람 두고 하나하나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먼저 와버립니다. 현장가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말씀이 확인돼 버렸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
저 사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확실해갖고 가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복음 안 받아. 돌아오는 길에요. 그 축복이 내한테 다 온다니까요. 그래, 어찌 하나님 떠났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됐냐. 이 은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이 은혜 주셨는데 나는 다른 거 고민하고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전도 속에 있을 때 사실 나를 찾게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이거 진짜 잘 못 봅니다. 이 은혜를. 이럴 때요,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내가 진짜 기도 안 했구나. 기도는 했는데 진짜 기도를 안 했어. 현장가가 일 잘하려고 기도했지. 저 사람이 또 오늘 분명히 나를 또 시비 걸 건데 시비에 안 말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저 사람 흑암 꺾어달라고 기도했지. 저 사람을 진짜 살려야 된다고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요, 이거 이미 주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가, 얼마나 참된 은혜는 내가 못 받고 살고 있었는가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인도를 쭉 받아가면서 대학 시절에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요 대학 애들을 만나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노트에 제가 그 노트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 까만색 노트인데 그 노트에 보면은 1번 제일 처음에 내 인생 태어났어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한 사람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딱 적혀 있고요. 요 놈은 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복음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 내한테 주신 은혜 한 줄로 딱 적어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래가지고 적힌 거는 170명까지인가? 그거를 대학 때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영접한 애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뭐 이렇게 또 잘 안 적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복음 전에도 안 적고 그냥 됐지만 한 번씩 아직도요 뭐 짐 정리하고 뭐 어디 이사 갈 때 하면 그거 있거든요. 그럼 딱 펴가지고 애들이 내한테 썼는 편지 뭐 그런 것도 그 안에 다 해놓고 그래 한 번씩 이래 보거든요. 그 볼 때마다 야 내 그때 복음 전했지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이 부딪혀오는 줄 압니까? 아, 이 아이들 진짜 내가 살렸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온다니까요. 구원의 은혜가요 내게 다 와요. 그 애들 중에는 어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애도 있고 외국가 신앙생활하는 애도 있고 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은혜가 내게 그걸 다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대학 때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요. 그러면서요 진짜요 딱 내 시간표와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바울 절대 안 갖다 붙이거든요. 저한테 바울 갖다 붙였다가는요 바울 뭐 끈 바울 안 됩니다. 방울대포입니다. 바울은 뭔 바울이야. 내한테 바울 못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이거 딱 하고 있는 동안 나를 발견해 간다니까요. 요 안에서 물론 이 뒤에 우리가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될 뒤에 단계가 더 있거든요. 이게 집중훈련의 어떻게 보면 단계예요. 1단계 뭐냐,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 그래서 뭐냐, 3명을 교회화시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오늘 딱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시작하면 됩니다. 어디 중구 지역에서 또 내일 경산지역 가서는 그거 한 명 한 명씩 그거 하는 거죠. 내가요 딱 객관적으로 발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해가면서 나를 정확하게 찾습니다. 내 시간표는 어떻고 내게 막힌 건 어떻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 어떻고. 왜냐, 딱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서 못 보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 딱 만나지는 불신자 속에 또 갈등 속에 또 안 되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내한테 붙인 것 같지만 나에게 참된 응답과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한테 붙여서 나의 이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내 안에 다른 가치가 이게 딱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른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래서요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뭐 욕도 잘합니다. 나는 성질도 이상합니다. 나는 인격도 이상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뭡니까? 전도되는 인격이 제일 좋은 인격이라고. 그 하나님 볼 때 맞죠? 하나님 볼 때 억수로 착하고 배려 다 해주고 이해 다 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주고 이런 인간들 와 있는데도 안 살리고 이해해주고 초월해주는 것보다 욕하면서 이거 전해주고 살리는 인격이 좋은 인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전도되는 인격이 좋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창세기 6장으로 말미암아 딱 육신의 눈으로밖에 못 보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육신 문제인 것 같은데 복음 전해야 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 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 한두 번 받겠습니까?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 자기가요 어느 날 영안이 딱 열려서 보니까 이 인간에게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구나 이게 보였다니까요. 그 현장의 일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그 말이 그게 일어났다 이 말은 내가 뿌리가 조금 새로운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구나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내 체질이 이게 전도하고 안 맞아가지고 전도가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이게 현장에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갖다 붙인다는 걸 체험하면은 이게 아 내 삶의 방향이 이게 무너지는 방향으로 안 가고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 두 가지를 두고요 여러분이 그냥 아 불신자 이렇게 죽지 아 그래 나는 문제가 오면 이렇게 발견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이라는 걸 딱 두고요 이걸 딱 적용을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구나 이게 체험됩니다. 어떤 게 체험되냐? 최고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체험되어진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냐면은 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건 가정을 하건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진짜 하나님 내 현장에 이 말씀 운동 계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거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부터 시작하고 계시면 됩니다. 말씀 운동을요 어떻게 하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됩니다. 뭐죠? 메시지가 계속 확인되는 현장입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게 내 현장에 체험되어야 된다. 내 현장에. 뭐죠? 흐름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그래 흐름 흐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에게 정확히 잘 안 와닿죠. 흐름이라는 게. 본부 훈련 다 따라가면 흐름인가? 이게 아니고 말씀이 지금 저 유목사님 저 전체 본부부터 쭉 흘러가지고 여러분의 집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확인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에 주는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게요 우리의 강단까지 딱 흘러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딱 되면 뭐죠? 대구와 우리가 퍼져있는 지역 지교회를 살리는 메시지로 딱 번져가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거기서 오늘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맞죠? 그 집에 가면 메말라 보고 여러분은 현장 가면 메말라 보고 현장 가면 답이 안 되고 그거를 뭐냐 그 물줄기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까지 확인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많이 다니시지 말고 이곳저곳 뭐 바쁘게 다니시지 말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현장이었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돌아다니면 잡히 죽는데요. 뭐.
진짜 돌아다니는 시간표는 저 바울처럼 진짜 빨리 이게 하고 가야 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내인 현장에서 말씀 운동. 그 안에서요, 요걸 딱 요 현장에서 이제는 이걸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같이 그걸 두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죠? 지역 현장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딱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진짜 여기 있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다른 데 자꾸 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잘 안 맞겠죠? 그 진짜 이거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하고 내하고 통하는 겁니다. 아, 이 직장이어야만 했던 이유, 이 지역이어야만 했던 이유. 그럴 때 내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도 딱 느끼기에 아, 저 인간 저거 좀 이따 어디 갈 떠나겠지 뭐 이익 안 맞으면 가겠지 이러는데 여러분 앞에 이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이 현장에 왜 있지? 왜 저래 마음 담고 있지? 저 사람 왜 저래 저래 뿌리 내리고 있지? 잘 모르겠거든요. 만나보니까 하나님하고 이명 계약 속에요. 어떤 동기나 이익이 아니고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딱 있으면요. 불신자가 볼 때도 뭔가 있잖아요. 인생 의지하고 싶은. 여러분이 다른, 이게 전도가 어떤, 그,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아버립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 여러분이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놓은 제자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사실은 이 제자란 말은 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요. 평생 그 현장에서 진짜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사람 되면 됩니다. 유일성. 이 사람으로 딱 남아버리면 사실 전도는요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 확인을 계속 현장에 실제로 해나가시면서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업이요 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요 실력을 늘려서 기능을 늘려서 최선을 다해서 서밋에 도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복음 가진 게 유일성이거든요. 콩나물 장사가 잘해가지고요 콩나물 시루에 팔다가 가게를 열어가 오픈해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한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게 유일성이 아니고요. 콩나물 파는 사람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콩나물 파는 자체가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콩나물 때문에 복음이 눌리뿌르가 그렇지. 보통 그렇잖아요. 내 같은 놈이 콩나물 파는 놈이 뭔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 자체를 콩나물로 눌라뿌가 그렇지. 제대로 깨달아버리면은 복음하는 이 자체가 유일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지역에서 복음 안에서요 진짜 여러분이 저 일을 딱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유일성. 여러분이 지역에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시면서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이구나를 확인하시는 현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같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볼 때 여러분의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는요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기까지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된 응답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 속에 올바른 기도를 누리고 내 자신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된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하고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느덧 무리에서 제자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진짜 지역에서요 이 답이 이명계약이 딱 나오면요 사실 순교할 어떻게 보면 응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제가 순교 진짜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순교할 기회와 응답을 주시면 순교하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 안에 응답이 이미 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순교한 사람이 뭐 엄청 다짐하고 막 유서 써놓고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막 이래 안 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 거죠. 우리가 참된 응답을 우리의 지역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요, 현장 현장마다 오늘 딱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시작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혹시나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또 뭐냐 저한테 연락하면 저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연결시켜 드리면 되고 그래서 지역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 예배가 바뀌어졌고 또 지역 지역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진짜 본교회로 다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전도운동의 그런 포럼들이 실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 모였다가 은혜 받고 흩어져서 현장 살리고 일들이 지속되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참된 응답을 누리시는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요. 또 지역을 두고 내 있는 현장을 두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좀 어떻게 내 있는 현장에서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마켓스트 부분이 무엇인지 두고 기도하시고 먼저 그걸 두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사역을 이제 한 2, 3일 있으면 마무리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선교팀과 또 목사님에게 또 이 응답들을 또 돌아와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건강하게 인도받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구 지역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중구 지역 수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혹시 틀린 부분으로 인도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바르게 시작되어지며 중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찾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여서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가가 먼저 질문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실제로 증거되어져서 확인된 체험이 있는가가 질문되어지는 모든 중구지역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 리스트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300에서 500명을 두고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나에게 막혀서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인도를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내가 있어야 되는 현장과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이 일할 수 있도록 보내셨는데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서 내 있는 현장에까지 흘러 넘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올바른 기도가 현장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나를 그 현장에 유일성과 오직과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이명계약을 붙잡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길 원하시는 사실이 이제 돌아가는 현장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바르게 시작되어져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중구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일본 현장에서 이제 일본 전체를 두고 사역을 하시고 또 마무리 과정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선교팀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실질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불씨와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목사님의 삶과 건강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따라간 선교팀에게도 기도로 함께 그 비밀을 누리고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돌아와서 또 지역 살리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구 지역 예배가 실제로 중구 지역 살리는 중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중구 지역에 부르셨던 주의 제자들이 혹시나 중구 지역을 놓치고 또 인도를 못 받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불신자와 또 영적 문제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중심부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불신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 리스트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정말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있게 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내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응답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현장이 다르게 보이게 하시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최고의 소통의 비밀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